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좀 궁금해요. 듣고 싶어서 무속인을 이제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무속인을 하게 된 계기. 어려서부터 일단 제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막 아는 소리라고 하죠.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뭐 이래. 그리고 저는 이제 보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 말을 하고 이러고 그래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어머니께서 아픈 척 하지 말아라. 신병인 건 아는 거죠. 아픈 척 하지 마라. 안 아프다고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 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워낙에 아팠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대학병원에서 체육을 시간에 못 한다고 써주셔서 체육을 안 했어요. 체육 시간에 항상 교실에 혼자 있었거든요.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요. 방송 쪽이나 뭐 강의 이런 것들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제가 했는데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의 이제 꿈은 방송 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저희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심기가 높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 엄마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사지가 막 잘릴 것처럼 아플 정도가 되고, 정말 잘라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 다리를 걷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입원해서, 3중과 입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일도 못한 적도 있어요. 절고 다니고. 그래서 중간중간 이상하고, 이럴 때는 이제 식구들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점집을 가면, 뭐라도 그 비슷하게 맞추면 전 일을 했어요. 빚을 내거나 치성이든 구시든 부적이든 뭐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엄마가 엄마 자꾸 아픈 것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엄마 모시고 자연 치유하는 데 가고 이러면서 일을 멈췄었어요. 결국엔 저희 엄마가 이제 췌장암 말기였는데 한달 선고 받으셨어요. 췌장이 한 달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10개월 넘게 살다 가셨거든요. 시술 두번 하고, 자연 치유하고 뭐 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하고 이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달쯤 있다가부터는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아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가신 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마. 내가 빨리 할 걸. 근데 엄마가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절대 못하게 하셨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럼 엄마가 죽겠다고 막 이러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몸 건강도 엄마 가시고 그 식구들과 관계도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엄마도 잃었죠. 왜냐 제가 정말 죽겠어서 죽고 싶어서 6번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 짓을 해도 안 죽이시거든요. 절 진짜 내려야 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죄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뭐 심장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 가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도 좀 살아야겠다. 딴거 아니고 뭐 그냥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가진 돈이 딱 그때 정말 몇십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백 있으면 나가야 될거 있고 막 정신이 너무 없어서 금전도 완전히 바닥에 문서 문제로도 그러고 막 법인 사업체도 다 접어야 될 상황에 막 난리가 난 거죠. 유명하다는 집은 다 갔어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점을 어떻게 봤냐면 제가 내려야 될 사람이에요라고 했어요. 왜냐, 가면 내려야 된다고 말이 안 나오니까. 한 번도 제 점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실 돈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이걸면 내가 전볼 돈딱 몇십만 원. 그때 한 5, 60만 원 가지고 있었나?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 딱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러다가 이제 돈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전볼 돈이 딱 3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신어머니를 검색을 한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신어머니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쓰는 거니까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점을 보러 가기는 힘드니까 걱정이 되니까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어요. 신어머니 제가 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이래서 신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는데 여자분은 한 분은 거절을 하셨어요. 예약하고 오라고. 보통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서 연락을 한 건데 저희 오빠였어요. 딱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문자 보내셨죠? 네, 무당 맞고요. 네? 근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가 난생 처음 진짜 박수네 딱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어요. 탁 나온 거예요, 저도.
난생 처음 진짜 무당이라고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수백 명 봤거든요. 네? 그때 예, 무당 맞고요. 무당하셔야 될 분 맞아요. 저희 어머니 만나보시면 그걸 더 자기 본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도 신의 어머니를 찾는 데만 정말 우리 오빠도 어마어마한 돈 쓰고 아픈 것도 저보다도 더 아픈 막 이랬었어요. 네. 통화를 하고 어머니를 뵙기로 해서 그 다음에 예약해놨던 데를 막 다 취소를 했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러고서 어머니는 복채가 그랬더니 막 웃더니 우리 엄마는 돈 안 받아요. 저한테 냈다 그러세요. 야, 얼마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오빠도 그냥 봐준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혼났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딱 뵀는데 커피숍에서 봤어요. 딱 공수 세 마디예요. 넌 하늘이 내렸구나. 12가지 재주를 가져도 조석이 간데 없다. 인따리를 끊었구나. 이게 제 점이잖아요. 뭐가 점이에요? 그게 진짜 점이지. 왜냐 이것저것 해서 재주는 많단 말이야. 자격증도 8가지 내고 막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늘이 내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따리를 끊은 거죠. 인따리 끊는 게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이는 건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딱 맞죠. 거기다 모든 해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린 곳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어머니 길부터 갈래 구슬해야겠다. 신당할 방한칸은 있어야 된다. 지금 집이 있으면 따로 어떤지 정말 조그매서 상만 하나 놓을 정도도 상관이 없어. 화려한다고 신당이 아니야. 이게 모든 게 다 그 자리에서 진짜 정말 무당이 있구나 이러면서 모든 게 제가 그 내린 곳 때문에 알아보러 다니면서 했던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몇 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고 조금 이제 이래가지고 돈이 생기면 어머니 찾아뵈러 가고 이러다가 말문 트여주셔서 그러니까 점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말문 트여주셔서 그 뒤에 또 있죠. 네, 거기 있다가. 네. 말문 뜨고 건립해서 내린 곳을 하고 지금 제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우 사람 많이 갈렸죠. 지금 그러면 아예 좀 끊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연을 끊은 사람들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연락하고 막 이러지 않는데 연락 오고 연락 끊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끊었다 연락이 자기가 힘드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점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아는 사람들 잘 안 봐줍니다. 진짜 간절해 정말 심각 진지하게 볼 거 아니면 저는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써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